당정이 이렇게 절실하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성공될 것이라는. 그럼 떠나가는 속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의 1만 2천 자리는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싸우는 거야. 그냥 강건은 불독이야. 누구끼리. 일자리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입니다. 노사 상생의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가 요즘 화제입니다. 하지만 울산 지역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왜 반대하는 것인지, 갈등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용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도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두고 광주시와 현대차가 막판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광주형 일자리가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기존 업계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광주시가 현대차에 제안했는데요. 최근 들어 갑자기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것 같지만 사실 광주시가 수년 전 마련한 기업 투자 유치 전략이자 문재인 정부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기도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탄생한 배경, 영상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1980년대 조성된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산업단지.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들어서 있는 광주의 오래된 산업단지입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경기 침체 여파로 점심시간에도 길거리를 오가는 근로자들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여기도 불경기라고 봐야죠. 지금 전혀 일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3분지 1, 2 정도 떨어졌다고 해야죠. 광주 지역의 경기 불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광주의 지난해 고용률은 63.8%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역시 2,239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70% 최하위권에 불과합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광주 시민들은 고향을 등지고 밖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매년 한 6천 명 정도가 외지로 이렇게 직장을 잡아서 나가고 있고 또는 또 공부하러 가고 있고 그런 빠져나가고 있는 형편이어서 좀 심각한 현상이죠. 이 지역의 일자리 문제는. 산업인력을 육성하는 광주의 한 대학교. 자동차의 구동 원리를 가르치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취업률이 높다는 입소문을 타고 지난해 이 학과의 경쟁률은 10대 1을 기록했습니다. 현대를 이제 전역하고 나서 이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기술을 배워서 오래 이제 일하고 요즘에는 기술을 배워서 이제 오랫동안 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지역에 괜찮은 일자리입니다. 기아 자동차나 한국 타이어 같은 지역 내 좋은 일자리는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 비율을 보면 광주 쪽이 한 50%, 전남 쪽이 한 30%, 그리고 20%가 이제 전북권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원하는 직장도 광주 전남권에 이제 좋은 일자리를 찾기를 원하는데 우리 광주 호남권에 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암만 해도 타지로. 하나, 둘, 셋. 광주광역시와 지역 노동계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 차례의 마라톤 원탁회의 끝에 현대차 투자 유치를 위한 광주형 일자리 최종 협상안에 합의한 겁니다. 통합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우리 광주가 대한민국을 이제 선도하는 그런 이제 도시가 이제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 투자 유치 추진단이 발표한 최종 협상안은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습니다. 남은 건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 현대차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가능하면 다음 주 중이라도 저는 완료될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주형 일자리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민선 6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4년 전 이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광주형 일자리가 어떤 건지 드디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임금을 지금보다 적게 주는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국내외 어느 회사든 광주에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면 직원 연봉을 4천만 원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9천만 원 선인 현대기아차 정규직 임금에 비하면 절반이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광주에서부터 그런 일들을 노사 간의 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구조를 만들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적정 임금 이런 것들을 시가 함께 만들어내는. 광주형 일자리의 이론적 토대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 기업과 노조가 협의를 통해 기존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적정 임금을 정하고 노조의 경영 참여, 협력업체의 적정 임금 보장 등 상생 방안을 포함합니다. 지자체는 부족한 임금을 대신해 예산으로 복지 정책을 지원합니다. 쉽게 말해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임금을 대폭 낮춰 일자리를 만들어 모두 잘 살아보자는 겁니다. 새로운 개념의 좋은 일자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 돈만 많이 받는 일자리가 아니라 돈은 다시 말해서 이제 임금은 적정 임금을 좀 받더라도 더 많은 어떤 이제 경영 참여를 할지.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할 부지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함평에 걸쳐 있는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여기에 연간 10만 대 자동차 생산 공장과 협력업체를 지어 안정적인 일자리 만여 개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라는 것은 임금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정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거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복지도 필요할 거고 문화도 필요할 거고 그거를 산단 내에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독일 폭스바겐사의 아우토 5000을 참고했습니다. 아우토 5000은 지난 2001년 신차 생산 공장을 동유럽에 세우려던 폭스바겐이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보다 낮은 임금으로 독일 실업자 5000명을 고용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본받아 1996년 아산 공장을 마지막으로 국내 공장 증설을 중단하고 해외에만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발길을 광주로 돌려보겠다는 겁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생산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또 한국 자동차 산업을 키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좀 잘 협상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를 찾아 지원을 약속하며 다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 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되었듯이 일자리 나눔과 사회통합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으로 뻗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현 정부의 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상생의 실천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실현할 수 있는 노동혁신 모델의 상징이 된 겁니다. 단순하게 이제 광주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하고 좀 맞물린다는 게 좀 취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지자체 입장에서 추진했던 2015년도 추진했던 그 지역의 일자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맞물리면서 실제 하나의 일자리 모델화 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받았다고 할까? 지난 5월 31일 현대자동차는 광주시에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며 광주형 일자리에 동참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닷새 뒤 빅그린 산단에 실사단까지 보내 현장을 조목조목 살피며 기술적인 검토도 끝냈습니다. 여기요. 여기 지금 시 폐수체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시 건 아니고요. 여기는 광주형 일자리의 전체 사업비는 약 7천억 원. 광주시가 590억 원을 투자해 1대 주주가 되고
현대차는 2대 주주로 형식적으로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할 경우 현대차는 자회사가 아닌 완전히 독립적인 별개의 회사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설계해준 소형차를 위탁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 건설이나 뭐 이런 입지 조건이 괜찮은지에 대한 기술적인 것도 전체적으로 뭐 그 종합적인 판단은 또 딴 곳에서 하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오늘 기술 검토를 하러 왔습니다. 전임 윤창현 시장이 구상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용섭 광주시장이 넘겨받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을 지낸 이 시장의 공약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고용률 68% 달성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자신의 공약 실천을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됐습니다. 필요한 예산과 법률 지원, 전문적 기술 지원, 노조 관련 상담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광주형 일자리 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한 푼도 지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권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단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님께서 오늘 많이 좀 선물 좀 주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같은 날 완성차 공장이 들어설 빅그린 산단을 직접 방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역시 광주형 일자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삶의 질은 그 임금이 높은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없게끔 만드는 그런 사회 통합형 그 일자리인데 예, 저희 당이 지금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곧 매듭을 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당정청 모두가 말 그대로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광주형 일자리가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이라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구상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제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 지역에 있는 청년들,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도 하나의 그 실험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대안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성급하지만 시민들이 떠나는 광주를 돌아오는 광주로 바꾸겠다는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 시민들은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지역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주 해야죠. 어떻게든 해야죠. 그래야지 이 광주도 다른 도시와 같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대등이 커나갈 수 있고 아니겠어요? 그냥 일자리만 계속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 떠나가니까 사실상 그 도시가 적어진 편이 되죠.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청와대부터 여당, 광주시까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서 총력적으로 뛰어든 그런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이런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울산 노동계를 중심으로 좀 반발도 거세죠. 네, 특히 현대자동차노조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광주형 일자리는 반값 임금을 강요하는 나쁜 일자리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이 시점에 추가 자동차 공장 설립은 공멸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 그중에서도 현대자동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에 가장 먼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노조는 자동차 산업 침체 국면에서 회사가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은 공급 과잉, 중복 투자가 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의 공장 시설도 100만 대 이상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차는 국내 시장 수요가 14만 대에 불과한데 광주에 10만 대 공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정치적 선동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도입되면 기존 자동차 공장의 연봉이 줄어든다는 걱정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자동차 산업 전체에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서명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보고 밥그릇 지키기라고 하는데 남의 밥그릇을 뺏어가는 거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일자리를 광주에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역 패권주의나 다름없다. 탄력 근로제 확대 반대를 외치며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 하지만 울산 지부의 첫 번째 구호는 바로 광주형 일자리 저지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반값 일자리로 규정한 민주노총 울산 지부는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해 비정규직을 내세우겠다, 최저임금제를 얘기했다는 것은 양질의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는 건데 사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자신의 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품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노동자들 더욱 양산하는 거다.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 양산하는 거다. 광주형 일자리는. 중간하라! 반대의 목소리는 광주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역시 민주노총과 기아자동차 노조입니다. 4천만 원 수준이라던 연봉이 협약서에는 3,500만 원으로 낮아졌고 5년간 노조 설립 금지와 임금 동결이라는 독소 조항까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안 하는 이만 못한 정책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광주 시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광주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좋죠. 노동자들이 많은 혜택을 보면. 그런데 오히려 더 안 좋은, 한 번 생겨가지고 더 후과가 많은 일자리는 막아야 된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사업에 시대적 사명을 앞세우며 무리한 속도전을 진행하고 민주노총의 불참 속 한국노총만 참여한 원탁회의에서 최종 협상안을 도출하는 등 광주시가 스스로 구축한 노사민정 대타협이라는 기본 전제 자체가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좀 충분하게 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냐. 시에 막대한 그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간절한 광주 청년들을 귀족노조가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 속 기아자동차 노동조합도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되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딴 데는 빵 한 개 먹고 일하는데 우리는 반 개만 먹고도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다. 광주 시민들에 대한 자존심 문제고 이렇게 되면은 광주는 지속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만 일하는 지역으로 형평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울산 진보 3당인 민중당, 정의당, 노동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는 가뜩이나 조선업 침체로 어려워진 울산 경제를 위기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문의만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자동차 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위기를 외면하고 위기를 가중시키는 나쁜 정책으로 울산의 경제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울산시청 앞에서 연일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가 울산시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울산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열린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울산시의 산업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울산시의 태도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묻는 시의원. 이 현대차가 투자해서 광주시가 이제 직접 기반 조성하고 자동차 현대차 소형 공장을 10만 대 규모로 만들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울산시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게 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죠? 광주형 일자리 자체는 새로운 접근 방법 같습니다. 이게 노사 협의와 양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모델이고 이제 새로운 시도하는 생각이고 그게 이제 우리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제 나름 고민하는 입장입니다.
울산시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뒤늦은 자책을 늘어놓습니다. 울산시가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다. 쉽게 얘기하면 고민만 했지. 어떤 주도적으로 지자체가 나서서 그 문제를 같이 개입해서 개입력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나. 저는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는 게 왜 울산광역시는 이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못 만드는지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이렇게 만들고 그게 지금 추진할 단계까지 왔는데 왜 울산에서는 이게 안 되는지 그 안타까운 마음이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당장 울산시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수소차와 친환경차 부문부터 삐걱거릴 처지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던 광주광역시 국정감사. 내연기관 생산 공장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부정적 전망에 대해 광주시는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SUV 경차로 가지만 적정 시점에 이걸 친환경차로 전환해서 단기와 중장기를 동시에 대비하자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보관입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은 2012년 456만 대에서 지난해 411만 대로 10%가 감소했고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의 생산은 그보다 더 심한 13.6%가 줄었습니다. 자율주행과 친환경차로 대표되는 미래 자동차 시대.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기업의 투자가 중요한 이 시점에서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자동차 메카 울산의 입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시장의 또 왜곡 이런 현상도 있기도 하지만은 울산으로 보면은 주력 산업인 조선이 어려워져 있고 자동차 산업도 전반적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는 성장해온 울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 당초 11월 15일까지 현대차와 협상을 끝내고 합의문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게 광주시의 계획이었습니다. 협상이 타결돼야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무산되면서 국회 예산심의 법정시한인 12월 2일 전까지로 다시 마지노선을 연장하고 현대차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사안의 민감성과 보안 유지를 고려해 취재 요청에 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취재 보도는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다 해서 어려움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광주도 굉장히 지금 예민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광주시와 현대차 간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적정 임금과 노동시간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던 지난 5월과 달리 광주시 협상단이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한 당초 취지와 많이 달라진 안을 내놓으면서 재검토 수준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입장을 내긴 어렵다는 광주시와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사 노위의 첫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대화로 절충안을 끌어내고 결과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뒤 광주형 일자리에서도 양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고용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통 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길 기대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실현된다면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이고 현대자동차 생산기지인 울산은 그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이미 수년 동안 지역 경제 침체를 경험한 울산. 하지만 노동계를 제외하고는 광주형 일자리가 울산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자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노조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측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방송 하루 전 취재진과 공식 인터뷰를 가진 울산시는 울산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협치 체제로 만들어서 실질적 문제를 풀어가보자. 고용을 웬만하면 유지를 하고 미래형으로 오는 변화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자. 이런 논의는 울산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우리는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울산시 차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굳이 얘기를 언급을 안 했던 것은 울산은 울산 나름의 어떤 그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과제를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고 광주 지방자치단체가 그 광주 민간단체와 현대차하고 협상하고 있는 내용, 현재 협상 중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하는 것이 다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그 얘기를 언급은 안 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오히려 거꾸로 노조의 어떤 그 제안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울산 지역은 거센 반발이 있고요. 또 해당 지역에서도 의문과 갈등이 없진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울산시는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현대차 근로자보다 인건비를 적게 받더라도 공장 부지부터 복지 혜택까지 책임지겠다고 나설 지자체가 분명 광주뿐만은 아닐 겁니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아이디어가 탄생한 바탕에는 지역 발전 불균형 문제와 함께 국내 자동차 업계 전반에 파져 있는 고임금 논란과 원하청 불평등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반대 구호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울산시의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와 각 정당, 광주시와 현대차, 노동계 등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싸고 수많은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지금 자율주행, 수소전기차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울산시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합의 여부를 떠나 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민선 7기 울산시의 일자리 정책과 또 현재 우리 자동차 산업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탐사기획 돌직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